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5월 24일 정리 세 번째 기사 1438명 정통 3명 함길도 노절제사에게 임한주를 귀속 복종시킬 방법을 전제하다. 전제하기를 건번 개달한 바 범찰의 말에 의해 하오면 살만 탑실리가 계양으로 나와 계양으로 나를 와서 보고 말하기를 우리 바저 사람들이 조선에 귀순하려고 하는데 만약 귀순을 허락한다면 남한은 홀로 돌아가려고 한다. 남한 홀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니 국가에서 바저 사람들을 진압 포섭하려고만 한다면 내가 본국의 교지를 받아가지고 이만주의 무리들을 불러 설득시키겠다고 하오니 검찰을 보내어 설득시키고 그의 기추를 보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였으나 만주가 작년에 저희를 정벌한 이래 누차 사람을 보내 요구한 것도 또한 많았는데 누가 내가 온 사자를 후대하였고 그의 소청도 힘껏 들어주었으니 저희들은 마땅히 마음을 고쳐 성의껏 귀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에 그 마음을 고치지 않고 해마다 변경을 침범하곤 하니 이는 본시 귀순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자이니 범찰의 말을 따라 교지를 줄 수도 없거니와 경도 역시 서계나 예물 등을 줄수 없는 것이다. 지난 정사년 전지에 변경 가까이 살고 있는 알타리 올령합 등이 저 파저의 야인들과 혹은 결혼도 하고 혹은 친교도 맺고 한자가 많으니 경은 상계의 사람들을 널리 탐지하여 엄밀히 경의 자의로 하는 양 이들을 불러 설류하여 만주의 귀에 전해 들어가게 하면 이 또한 병가의 한 기책일 것이다. 하였는데 다시 그 말을 고찰하여 범찰과 알타리 올량합 등을 잘 설득시켜 말하기를 우리 국가의 너그럽고 큰 포유 용량은 너희 무리들이 직접 본 바이다. 앞서 그 아첩밥이 그의 형 김문래 등과 더불어 누차 변경을 침범하여 혹은 변장을 살해하고 혹은 변민을 노략해 가는 등그 죄악은 실로 왕법의 용서받지 못한 바가 있는 것이었는데 지난 가을에 의회에 변민에게 잡힌 바 되었으니 누가 이 하늘 땅 사이에 생존하리라고 생각하였겠느냐. 그러나 우리 국가에서는 그 애처로운 호소의 간청을 받아들여 이미 지나간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와가를 서울에 하사하였으며 의복 안마 노비 녹봉 주유 기명을 갖추지 않은 것이었고 또그 아들 생아로 하여금 부잣집 아름다운 딸과 결혼시키고 다시 사정의 벼슬까지 주었으니 저 지난날 초야 속에서 신고하면서 금수의 가죽으로 옷을 입고 기장 서숙 죽을 먹던 데와 비한다면 어찌 천양지차 뿐이랴. 군상의 연회를 후히 입고 크나큰 집에 편히 앉아서 하고자 하는 바를 갖추지 않은 것이 없는 형편이니 그 아첩밥의 복을 어찌 다 말하겠느냐. 더군다나 이만주가 그 허물을 뉘우쳐 스스로 새 사람이 되어 승심으로 귀순하여 혹 친히 와서 조공하거나 혹그 자제를 보내어 입시하게 한다면 우리 국가에서 후히 대하는 태도가 반드시 그 아첩밥보다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니 어찌 지난날의 허물을 추죄할 이치가 있겠느냐. 너가 파적으로 돌아가거든 마땅히 만주 등에게 이 뜻을 고하여 마음을 개전해 귀순하여 위태한 것을 버리고 안전한 길로 나아가게 한다면 만주에 있어 크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지 않고 만주가 만일 전에 그 마음을 고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맹장 1, 2명에게 명하여 수만 명의 병력을 동원시켜 그 소굴을 소탕 섬멸하는 일이란 하지 않을망정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유하게 되면 만주가 비록 전의 마음을 개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서방으로는 요동에게 압박을 느끼고 북방은 혼란을 두려워하고 남방으로는 강계의 핍박을 받게 되어 그 삶이 어찌 불안하지 않겠느냐. 마침내는 반드시 마음 바꿔 귀순 복종할 것이 분명한 경은 곡진이 사례를 다하여 수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5월 2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이지 권제가 칙서를 받들고 북경에서 돌아오다. 개품사 해령군 이지와 부사 권제가 칙서를 받들고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편치 못하여 왕세자에게 명하여 벽간을 거느리고서
칙스를 맡게 하고 해륜군 의지와 권세를 사정면으로 인견하고 안장과 말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5월 26일 기후 첫 번째 기사 큰 비와 우박이 내리다. 우레 번개하고 저녁때 이르렀으나 우박이 큰 밤만 하였으며 밤이 새도록 폭풍이 불어 벼삭이 다 상하고 초목도 쓰러지곤 하였는데 이천철령 여흥 등지가 더욱 심하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5월 26일 기후 두 번째 기사 권자 홍이 금지된 석청놀이를 범한 자들에게 주의줄 것을 아뢰다. 집현 권주와 홍이 아뢰기를 어제 본부에서 석청놀이를 한 자와 이를 조사 금지하지 못한 주무관리 의지에 그리고 영령대군의 복종을 거두시기를 개청하였사오나 모두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옵기를 석책을 금한 것은 이미 벌써 이에 대한 법을 세운 바 있었는데 김춘자 등이 연일 모여서 공공연하게 법을 범해가면서 사람을 상해하였으니 그 죄가 작지 않습니다. 청하옵건대 모름지기 이들에게 죄를 주시와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징계하게 하옵소서. 또 양념으로 말씀하오면 다른 종실을 비할 바 아닌데도 친히 가서 이를 보았고 또그 자제들로 하여금 이를 집이 권유하게 하여 종횡으로 달리고 쫓아 사람을 상하게 하는 데 이르렀으니 빨리 그 수종을 거두시와 장례를 징계하심을 청하나이다. 또 근본에 사면 석반된 도류 주의인 김경재, 김유돈, 김유장, 정철권 등도 역시 이에 참여하였다 하옵니다. 이 무리들은 다른 죄수의 예가 아니오니 이 어명을 거두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석척을 금하긴 하였으나 근래 이를 거듭 유시하지 않았으니 저 무지한 소인들이 어찌 알겠느냐. 갑자기 죄줄 수 없다. 또 이는 특명으로 금지한 일이 아니라서 주무관리도 역시 죄줄 수 없으며 양녕의 일은 한가로운 종친으로서 한번 그 놀이를 보았다 해서 무슨 잘못이겠느냐. 이제 이것을 가지고 기필코 허물로 삼으려 하니 이는 그 사정에 오활한 것 같고 김경재 등의 죄도 역시 용서할 만한 일이다 하고 모두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5월 2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효령대군 이보의 병이 위독하다. 드디어 동부 승지 정충경에게 명하여 승려 33명을 헌덕사에 모아서 구명의 불공을 베풀어 정성을 다하게 하고 임금이 친히 소문에 서합하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5월 2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김경재, 김유동, 김유장, 정철권 등에 대한 은사를 거두기를 상소하다. 김경재, 김유동, 김유장, 정철권 등은 극형 죄를 범하였으니 머리를 보존하고 편히 시골에 누워 있는 것만 해도 제게 또한 만분 다행한 일이거는 어찌에 이제 용서할 만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은사의 교지를 내리시어 다 놓아 돌아가게 하시니 이는 법을 너무 가볍게 쓰시는 것으로서 고의로 지은 죄의 형벌은 작은 것에도 용서가 없는 법의 본의에 어찌하겠습니까? 바라옵건대 급히 이명을 거두시고 종신토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와 국법을 엄히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윤회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5월 2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군의연 민가에서 소가 암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5월 27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승재원의 세자가 서물을 대결하도록 전지하다. 내가 지난번에 세자로 하여금 서물을 나누어 서결하게 하려고 했는데 뒤에 다시 생각하니 역시 미가한 것이 있다. 옛날 당나라 태종이 질병이 있어 태자를 불러 정사를 체결하게 하였다가 바로 병이 치유되어 드디어 다시 친히 정사를 다스린 바도 있으니 지금 하필 그 선물을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내 병은 차도와 심함이 무상하여 조금이라도 어느 동작이나 희로로 말미암아 성질을 낼 적이 있으면 찌르고 아픈 통 증세가 즉시 발작하곤 하니 이 병이 길고 짧은 것을 헤아릴 수 없는 터이다. 대저 신하가 임금을 섬기면 본시 오랫동안 조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임금이 영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어찌 한 소환으로만 영을 전달하게 하였어야 되겠는가. 병이 들면 세자에게 명하여 정사를 다스리게 하고 병이 나으면 곧 다시 정사를 보는 것이 사실 사이에 합당할 것이다. 이에 대신에게 명백히 유시하고 세자에게 명하여 군신과
대하여 선물을 대결하게 하고 나는 휴양에 전심하려고 하니 경등은 이 뜻을 살펴 알지어다 하니 신인송 김돈 허후 등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여 아뢰기를 그니 비록 청사를 보시지 않으셨사오나 별로 적체된 일이 없사오며 또 성성의 천추가 아직 높지 않으시고 병세도 또한 날로 치유되어 가시고 있사온데 어찌 돌연 이 같은 성질을 토로하시옵니까? 거국이 실망할 것입니다. 비록 대신에게 유시하옵신다 하더라도 감히 몇 사람이나 그 성질을 받들 사람이 있사오리까? 바라오건대 이 뜻을 논정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쩔 수 없으시다면 마땅히 선물을 들어서 의정부에 부탁하시옵소서 하며 임금 말하기를 그러하면 들만한 사물을 감안하여 대달하라 하였다. 이에 수십 조항을 뽑아 등사에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비록 수십 조항이 되나 이 중에서 하루 개달하는 것은 실상 한두 가지 사건에 불과하니 아직 정지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5월 27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이순몽 유이민 방지를 위한 호폐법 재시행 등을 아뢰다. 판중추원사 이승몽이 상언하기를 오늘날 평민과 공사관의 노예 등의 무리들이 서로 전전해 유위하고 있어 백성은 일정한 산업이 없고 놀고 먹는 무리만이 날로 증가하여 혹은 악질분자와 결탁해 도적질을 하기도 하고 호잡된 놀이를 일삼아 인민의 재물을 좀 먹고 심지어 근일에 와서는 천한 무리들이 몰래 양민의 집 여자를 간통하곤 하옵는데 신은 이 모두가 이로 말미암아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거기 생각하옵기를 꼭 농한기에 따로 경찰관을 파견 이를 철저히 수색하여 그 본역으로 돌려보내게 하고 수령을 전취할 때에 이를 칠사 말미에 아울러 기록하여 출적에 증빙 참고하게 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신은 또 생각하옵기를 호폐법은 송나라 번성기의 한 양법이온데 지난번에 혹자는 말하기를 호폐법은 정력만 번거로워 민원이 생김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도 하오나 신의 말씀은 나무조각으로 패를 만드는 것이 본시에 패단될 것이 없을 뿐더러 오늘날의 역법이라는 것은 모두 정결에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어온즉 어찌 호패로 말미암아 부역이 번거로워진다 하겠습니까? 군정을 내는 데는 한 집에 동거하는 인정이 비록 많더라도 두 가지 부역을 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온즉 본시 민원이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호폐법을 다시 행하게 되면 양천이 서로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도망하여 도적질하는 패단도 역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바라건대 다시 호폐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신은 생각하오기를 나루토나 요해지 등 사방으로 통하는 곳에는 모두 관방을 설치하고 역성으로 하여금 각기 그 관내에 엄중한 검사를 가하게 하고 역성을 전취하는 날그 유망한 인민과 도적을 검거 포착한 수요의 다수를 고찰하여 등급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신은 듣자옵기를 토목의 역사는 성인도 중히 다루는 바라 하오니 신은 운하옵건대 만약 부득이 영선할 것이 있다면 언제나 농한기를 이용하여 1년 내에 1~2개소만 영선하게 하옵시고 그 영선에 동원되는 역부는 당번한 대장대부 보충군을 사역하심이 오를 것입니다. 근년 이래 모든 영선에 반드시 경기 선군을 사역하고 있사온데 선군으로 취역하는 자는 본시 경기의 빈민들입니다. 그들이 서울의 나그네 집에 기탁하여 식량, 소금, 간장 등을 주인 집에서 구워 쓰고 뒤에 이를 가져와서 도로 반납하려면 전일 구워 쓴 양의 배나 되니 되어 심한 자는 전토, 우마 등 가재를 팔기 일쑤이고 또 역사의 감독으로 인한 침해로 인하여 간혹 파산 유리하는 데 이르곤 하오니 몹시 애절한 일입니다. 더욱이 선군은 외적을 방어하는 수졸로 아끼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온데 각도의 처치사 만호 천호 등이 근본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서 혹은 영전의 경작으로 인하여 혹은 진상하기 위한 어력을 빙자하는 등 공익을 빙자하고 사리를 영위하는 패단을 짓는 사례가 허다하오며 탐호한 사람들은 대가를 받고 우정 놓아주기도 하거니와 혹은 사사나 일로 타처로 분산해 보내곤 하는데도 처치사의 단속이 말이 아니어서 소루하기 짝이 없사오며 비록 행대를 파견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먼저 그에 오는 것을 엿보고는 사람을 빌려다가 점호를 대행하게 하면 행대 역시 육지 물건과 기계의 유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기만하는 그 패단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국가에서 병선을 주력하고 있사오나 기계가 충실하지 못하여 이름만 있고 실제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은 말씀드리었건대 별도로 사수색 제조를 파견하여 무시로 이를 검속하게 되면 수비를 맡은 관리들이 상시 이에 경계 대비하여 기계가 훨씬 정밀 예리하게 될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강화 정포에 가서 배한 척에 단지 취로 일명과 감고 일명이 있음을 보고 신이 그 군사가 적은 연유를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모두들 각자 육지 역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하에 혹시 의외의 변이라도 있게 되면 진실로 온당하지 않으니라 적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신은 원하오건대 이제부터 대수를 막론하고 영선이 있을 경우에 선군을 사역하지 말고 사주를 아낄 것이며 또 1년에 한 차례씩 특별히 사수색 제주를 파견하여 선척으로 순회하며 검사, 고찰하게 하여 변지의 방어를 공고히 하게 하시면 어떠하오리까? 신은 또 광화의 인민의 말을 듣사온즉 당초 귤나무를 옮겨 심은 것은 본시 잘살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시험하려는 것이었는데 수령이 가을에는 집을 짓고 담을 쌓고 온돌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봄이 되면 도로 이를 파괴하여 그 폐해가 한이 없으며 그 귤나무의 길이가 거의 10척이나 되기 때문에 집을 짓는 데 쓰는 긴 나무도 준비하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몹시 곤란을 겪는다 하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이것이 비록 한 군업의 사소한 폐단이긴 하오나 영세민의 근심거리를 진단하지 않을 수 없사와 감히 천총을 번독하는 바입니다. 한 임금이 이를 보고 의정부에 내렸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5월 27일 경술 6번째 기사 박신생 이진 허원상 등에게 내고마 한 필씩 하사하다. 비를 빌어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5월 2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에게 이징석 이징옥의 심효사리를 돌보라고 전제하다. 전처절사 이징석 이징옥 형제가 부모의 분묘를 지키는 데 있어 온돌에 자기하여 병이 들지 않게 하고 또 연속하여 쌀과 소채와 술을 공급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의 몸이 편치 않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6월 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칙서를 받아오는 본국 사신에 대한 사연을 예조에 사연하는 예의에 따르게 전제하다. 예조에 전제하기를 앞서 본국 사신이 칙서를 받들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의례히 모두 의정부에 사연하고는 사신은 동벽에 앉고 의정희야는 모두 서벽에 앉아 온 것은 대체에 어긋나는 일이 나는 것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예조에 사연하는 예의에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사은사 호성군 징발에 대하여 아뢰다. 지금 장마로 인하여 물이 범람하고 있사오니 사은사 호성군은 경군의 화포군을 제외하고 평안도의 사의에 능한 전군 150명과 따로 치중군을 뽑아 징발하게 하고 또 무력이 있는 천호 8명을 선택하여 이를 전군에 보충하여 보내고 만약 새길로 가게 되면 호성군은 전의 수요에 따르게 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1일 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 이명득이 백치를 바치니 백악산에 놓아 보내다. 임금이 상스러운 일로 여기지 않고 명하여 백악산으로 놓아 보냈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이비를 강계 판관으로 임명하다. 임금이 장차 이비를 강계 판관으로 삼으려고 이를 성정원에 의논한 바 이비가 이 사실을 알고 작은 종이에 글을 써서 올리기를 신의 처가 이미 죽어서 의복을 공급받기가 어렵게 되었고 어미 없는 아이들도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하고 내실을 통하여 엄밀히 계달하여 이의 면모를 획책하니 임금이 글을 성정원에 보이며 말하기를 무부라는 것은 무사할 때에도 오히려 시용되어 그 재능을 펴보려고 하거든. 하물며 지금 변제의 경계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마당에 사사한 사유로 이를 피하려고 하다니. 그렇다면 무사를 장차 어디에 쓴단 말인가?
비의 나이가 비록 젊긴 하나 재능이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장차 특명으로 이를 보내려고 하였더니 도리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어찌 처리하면 좋겠는가? 만약 그의 원하는 대로 줬는다면 이렇게 회피하려는 무리들을 앞으로 다 금하지 못할 것이다 하며 승지 등이 아뢰기를 인신으로서 이렇게 할수 없는 것이오니 이를 유사히 내려 탄핵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 젊어 무지한 탓이며 또 앞으로 보내려면 죄를 가할 수는 없다 하고 드디어 승지들로 하여금 비를 불러 힐책하게 하고는 곧 임금이 여러 승지들과 의논하기를 이 비를 제외하고서 강개판관의 임무를 감당할 만한 자가 누구이냐 하니 승지들은 들이 혹은 이비는 나이 젊고 아직 일에 경력이 없어서 인민을 다스리는 직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도 하고 도승제 신인소는 말하기를 현 지정령 군사 김을소는 무과 중시에까지 합격하여 무략도 있고 문자도 해득하오며 또한 풍채가 있어 신의 생각으로는 강계 판관이 아주 적합하오니 이비로 김을손을 대신하게 하고 김을손으로 강계판관을 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을손은 신의 족속입니다. 족속되는 사람이 모두 총망하여 말하기를 후일에 반드시 대용될 것이라고들 하와 신이 이리하여 그의 위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천만인 속에서도 이비 같은 자는 정말 얻기가 쉽지 않다 하고 드디어 이비를 강계판관에 임명하였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6월 2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윤설을 장 80에 처하다. 지 연기 현사 윤설이 단일전을 모시고 서울길을 오다가 봉양사신을 만나고도 말에서 내리지 않아서 헌부에서 이를 탄핵하니 죄율이 장 80에 해당되었다. 대저 죄를 받는 자 사죄로 장형 60이 되면 그 직접을 한 등을 거두고 장형 70이면 두 등을 거두며 장형 80이면 세 등을 거두고 장형이 100에 이르게 되면 직접을 다 거두는 것인데 이제 윤설은 장형 80을 속하게 하면 의례 6품 이상의 고신을 거두게 되어 그 임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므로 임금이 수령을 파직을 중히 여겨서 특별히 한 등을 감해 다만 4, 5품의 고신만을 거두고 작업을 내려서 도로 임주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윤설이 또다시 정오품 통등량의 고신을 언닉하고 반납하지 않아서 헌부에서 이를 추궁이 한 끝에 마지 못하여 종당에는 반납하고 말았다. 헌부에서 또 탄핵하여 아뢰기를 윤설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다행히 성상의 언덕을 입어 등급만 내리고 임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 은혜 지극히 우악하거늘 이제 이를 생각하지 않고 고신을 언익하여 후일 직임을 받을 훈계를 삼으려고 꾀하였으니 그 마음이 간절한지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유례에 의하여 장 80에 처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6월 3일 을미오 첫 번째 기사 의정부의 요동도사 왕진이 청한 유둔 10폭을 줄 것인가에 대해 상의하게 명하다. 의정부의 명하기를 요동도사 왕진이 두터운 종이를 청구한 지 오래이다. 그러나 대의로 보아 사정이 낄수 없어 이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10여 년이 되었는데 근간에 해령이 가는 편에 10권을 주었으니 근본에 청해온 유둔 10폭도 주기는 어렵지 않다. 다만 왕진은 이미 늙어서 이미 요동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이나 만약 왕진의 뒤를 이어오는 자가 이 사실을 듣고 혹시 번거롭게 청구하는 사단이 있게 되면 장차 어찌하겠는가. 죽기도 실상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요동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우리나라가 의뢰하는 바를 저쪽에서도 역시 후히 대하고 있으니 좋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본국의 사신이 요동에 이르면 모두 인정을 보내와 그 예가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 이번 사은사 길에 이를 주고 그 근본 사유는 명백히 말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는 지극히 박한 물건으로 이 일이 비록 뒤에 달로가 된다 하더라도 전일 연저에 안장 따위를 사사로 규정하던 것과는 같지 않을 것이니 난난이 상의하여 계달하라 하니 영의정 황희는 말하기를 대의상 사사로 줄수 없습니다 하고 우의정 허조는 말하기를 무릇 명나라에 가는 자는 반드시 마포를 주고 있으니 그 사사로 주는 것은 일반입니다. 비록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허조 등의 의논에 따랐다. 인정은 선물을 말한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요르살의 병지인 첫 번째 기사. 신인손 김돈 최치운 안승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인손으로 병조 참판을 김돈으로 승정원 도승지를 최치운으로 조화승지를 삼았다. 행사직 안승직을 한 자급 올려 절충장군으로 삼으니 공신의 적장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공신 적장의 자손에게는 의뢰 한 자급을 더 하였는데 승직의 아버지 수는 이미 일품이 되었는데도 그를 따라 자급의 승진을 얻지 못하여 이날 이조에서 제3 개청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게 된 것이고 전례는 아니었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7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홍여방에게 표를 받들고 국경의 사원사로 가게 하다. 반환승부사 홍여방을 파견하여 표를 받들고 북경으로 가서 사원하게 하였는데 임금은 몸이 편치 않아서 나오지 못하였고 여러 신하들은 비로 말미암아 시복으로 행사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천심으로 말미암아 무율하옵시는 뜻을 명백히 유시하시고 성도가 깊고 넓으시와 진달하옵을 굽어 조주시니 깊이 감명하여 마지 안사오며 이 몸이 미분이 된다 하여도 보답할 길이 없나이다. 거기 생각하옵건대 본강하여 주옵신 이 땅은 오랑캐의 무리들과 인접하고 있는 곳으로서 그늘 이만주와의 결혼만으로도 또한 우려하옵거든 진정 동참과 더불어 집단하여 살게 되면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사오리까? 이에 그 충정을 진나라의 총명을 어지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미약한 아우가 돌아오며 미처 특별히 윤가에 오금을 내리실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먼저 그 소홀하고도 어리석은 계책을 가긍하게 여기시고 인하여 위로와 구제의 손길을 더하라 유시하옵시니 그 영광은 온 소방을 놀라게 하시고 그 은혜는 길이 만대에 드리울 것입니다. 이는 대개 천지의 생육하신과 일월의 조림하심을 만나서 중화를 이루어 만물이 각기 그 자리를 얻었으며 피차간의 한 백성도 신하 아닌 사람이 없사온지라 드디어 한먼 한구석에 처해 있는 이 변방으로 하여금 남다른 은총을 얻게 하시니 신은 마땅히 조심스럽게 이 동토를 지켜 번병의 직책을 더욱 힘써 닦을 것이며 북녘 궁궐을 우러러 바라보며 송축기도의 정성을 갑절속겠나이다 하고 박물표에 이르기를 성인의 훈계를 크게 반포하시와 이 청원을 굽어 이루게 하시니 토산물이 비록 변변하지는 못하오나 이로써 중심의 성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삼가 백세 저포 50필, 흑세 마포 100필, 황하석 망하석, 잡채 화석 각 15장, 인삼 100건, 송자 200건, 잡생마 20필을 갖추었나이다. 위의 물건들은 먼 별지로부터 생산되었고 제조공 역시 양장이 아니오나 하해 같으시고 산악 같으신 도량을 이르시와 극히 미세한 비보로 용납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하였다. 태후에게도 아울러 백세 저포 흑세마포 각각 30필과 만화서 잡채 화석 각 10장씩 바쳤으며 또 피납됨 당인 나오 등 5명을 요동으로 보내게 하고 대호군 왕치에게 명하여 사은사를 요동으로 호송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박일영에게 산품을 촉탁하다. 큰 비가 왔다. 명하여 사리각의 역사를 일단 정지하고 가을을 기다려서 다시 기공하게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김돈에게 이르기를 지난번 호군 박일영이 함길도로 부임할 때에 그 자급을 올려서 제수하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동서 양계로 가는 자가 박일영뿐이 아니어서 이를 본받아 바라는 자가 장차 필시 많을 것이므로 본래의 자급 그대로 보냈던 것인데 이번에는 올려서 제수하려고 한다. 그러나 편장으로서 별 공로 없이 그 관직에 촉탁시켜 준 것은 아마도 이런 고사가 없을 법 하나. 그러니 김종서가 오직 박일영이 경원의 주장이 될 만하다고 추천하였고 또 일영이 북변에서 군사를 관장함은 야인들도 이목으로 공지하는 사실이기도 한 것이어서 내가 산품으로 촉탁시켜 주려고 하니 병조판서 황보인 참판 신인손과 더불어 의논하여 계달하라 하니 황보인과 신인손이 모두 말하기를 박일영은 이미 정산품입니다. 종산품을 제수하더라도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만약 일행을 장수로 쓰려면은 마땅히 점차 그 직지를 승진시켜 장래 크게 쓸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6월 20 6월 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조등인의 성균관 하교의 직임을 거두기를 상소하였으나 옮기지 않다. 상소하기를 거기 생각하였건대 성균관이라는 것은 풍속과 교화의 원천이며 학정과 학록이란 벼슬은 유생의 사표로서 인재의 현능 여부와 풍속의 아름답고 고약한 것이 모두 이와 직접 관련되고 있으므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옵기에 반드시 문학과 행금이 겸비한 선비를 택하여 그 직임에 두는 것은 고금이 같은 바입니다. 신등이 이조에서의 각 품에 제수한 관문을 접해본 즉 새로 급제한 조득인으로 성균관 하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염치라는 것은 사풍의 가장 큰 근간이었고 장리는 중인이 경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탐관오리와 불법한 인간은 비록 그 후손까지라도 쓸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학개혁서는 특별히 관대하옵신 도량과 어떤 추한 것도 다 포용하옵시는 덕으로써 장래의 자손까지도 또한 서용하게 하시니 이는 아름다운 덕은 길이 그 후손까지 뻗어가게 하시고 악한 일은 그 자손에게만 그치게 하옵시는 아름다운 뜻으로 아옵니다. 그러나 조덕이는 장래인 조진의 손자입니다. 어찌 성균관 학정 학록의 직임에 합당하겠습니까? 더욱이 학정 학록은 태학 내의 일을 관할하지 않는 것이었고 모두 유생의 표준으로 여기는 바이기도 하오며 학정 학록은 대간이 모두 서경한 연후에 나와 사언하는 것으로 바로 그 직임을 중요시하는 까닭이온데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직임에 있게 한다면 그 스스로가 속으로 반성하여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니 어찌 남을 바로잡아주며 모든 유생들이 추하게 볼 것이니 어찌 존경하고 복종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빨리 조등인의 하규의 직임을 거두시고 다른 관직에 두시와 풍속과 교화의 원천을 숙연히 바로잡으시어 사류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여 드디어 의정부 육조로 하여금 이를 평이하게 하니 조정의 논의가 각기 이견이 많이 있었는데 우찬성 신계가 허니하기를 조득이는 장리 조진의 신하들이 아니고 손자이요. 또 학정 학록이 비록 대간이 모두 서경하여야만 나와 사은하는 직임이기는 하오나 대간에 비유할 것은 아니오니 다른 벼슬에 옮기지 마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6월 9일 신유 번째 기사. 죄수가 경외의 승진이 서로 다름이 온당치 않음을 아뢰다. 헌납 최수가 아뢰기를 조봉대부의 장령은 삼품직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또 외방의 수령은 선무랑으로 6기가 되면 성훈에 승진되고 좌랑은 선무랑으로 6기가 되면 사품으로 승진 제수하고 있어 경외가 각기 다른 것은 진실로 온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 마땅히 다시 생각해 보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6월 1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종정승이 송환을 청한 34명을 송환하지 않다. 우의정 허조가 아뢰기를 근본 대마도의 종정승이 외인 남녀 모두 34명을 송환을 청해 왔사온데 이들은 원래 도망해온 자들입니다 하여 의정부 및 제주로 하여금 이를 평이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대마도는 잔얄 미약한 무리들이라 비록 보내지 않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일본 대내전은 자칭 백제의 온조의 후손이라 이르고 본국 사신이 그 나라에 가면 재봉할 줄 아는 자를 청하여 단령이를 만들기도 하고 일본국의 본래 창고와 역참이 없던 것을 대내전이 창고를 짓고 역참을 설치를 하여 싸우며 비록 국왕이라 할지라도 군사를 쓰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을 빌리곤 하옵니다. 대내전은 또
대내지는 천 또는 만의 병력을 징발할 수 있으니 이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하는 것입니다. 고조 일기 등 여러 섬을 경유하여 그 병력이 매우 강대하온데 대마주도 그 장악 속에 들어 있어 만약 한번 노하여 침입하게 되면 본국이 응당 그 폐해를 받을 것이니 어찌 잔열 미약하다 해서 이를 멸시하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일본은 군신 상하가 없이 각기 흩어져 있고 명령 계통이 없다 하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일본 황제는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혁명한 적이 없고 또 주장이 패하여 죽으면 그 위하의 장사들이 모두 자살하여 충주를 본받고 있어온즉 어찌 군신 상하가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저 평의자의 논의로 말씀하오면 모두 잠시 한 사단만을 보고 그 시종을 구명해 보지 못한 말들입니다. 이 34명을 감추어 두고 그의 소원을 즐겨 응하지 않는다면 큰 나라로서의 신의가 어디 있다고 하겠습니까? 평의하는 자도 실달모의 일을 끌어대어 소원을 저지하고 있사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이 34명은 실달모에 비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비록 죽인다 하더라도 그 고든 의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황해의 의견도 역시 이와 같사오니 이들을 송환하게 하시와 큰 나라로서의 신의를 온전히 하고 후일의 별난을 막게 하옵소서하니 이는 말하기를 우의정의 헌의가 옳다. 그러나 이미 송환하지 않는다는 의논을 결정하였으니 이 논의는 아직 정침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11일 개헌 첫 번째 기사 종종성씨 다시 도망해온 외인의 소원을 제청하니 잡지 못했다고 답사하다. 우의정 허조가 도망해온 외인의 소원을 다시 제청한 임금이 말하기를 내 다시 생각해 보겠노라 하였다. 이때 영의정 황희가 병으로 집에 있으므로 임금이 김돈에게 명하여 가서 의논하니 대마주 사람이 일찍이 우리 지경에 와서 사람을 살해하고 간 것을 종정승이 그의 머리를 베어 변장에게 돌 보내온 사실이 있었으니 그 정승이 지극한 바 있소. 송환을 요청하는 사람을 보내 마땅하오. 그러나 내가 송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게 되면 우리의 병력이 늘고 저쪽으로 보내게 되면 저쪽 병력이 증강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종정승이 보내온 서기의 속의 말이 긴절하지 못하고 사자가 말하는 성명 등이 먼저 왔던 사람이 말한 성명과 약간 다른 것이 있으니 하필 송환하랴. 그러나 점차 뭐라고 회답한단 말이오 하니 황희가 말하기를 당초 이 사람들을 도망해 왔을 때 국가에서 받아들이려는 것을 신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혹 후일에 송환을 요청하게 되면 필경 무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금번 다시 개청하려는 것도 신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저희들은 도망해온 자들입니다. 그 당초에 받아들인 것이 이미 도의에 어긋난 일이었으니 원하오건대 도무름직히 이들을 송환하여 다시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게 하시고 회답할 말에 대해서는 신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허우는 의당 비염할 것이고 그 나머지 승지는 갑으로 같이 논의하여 개달하라 하니 도승지 김돈 등이 아뢰기를 종정성의 서기의 내용이 성실하지 않은사온데 송환을 들어줄 필요가 없사오며 다시 요청한 뒤에 보내도 늦지 않을 것이오니 이제 일시방편으로 적당히 회답하기를 수색해 보았으나 아직 잡지 못하였다 하고 종정성의 다시 청해 오는 것을 관망하옵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개달한 뜻 그대로 예조로 하여금 답서를 닦아 바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11일 개헌 두 번째 기사 최만리 등이 시학을 통한 진사 시험을 강화할 것을 상소하다. 집현전 직제학 최만리 등이 상소하기를 극히 생각하였건대 국가에서 다시 진사의 시험 제도를 세우고 고부와 배율 십운의 시로서 선발함은 시학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데 그늘 응시생들의 시분지의 체를 본즉 한결같이 전조의 패습을 그대로 좇아 제목으로 깨뜨리고 직언하는 것을 구애하여 도리어 경구를 말하여 오늘의 격식을 인정하려 하니 비단 그 의사를 진설하며 구애받을 뿐 아니라 시권마다 그 말이 거의 다 억지로 끌어대는데 불과하고 마음대로 배율을 배열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루하게 짝이 없사온데 실로 이러한 패습을
제가 하지 못하고서 시학을 일으키라고 바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신등은 원하옵기를 출제는 현재 춘추등의 부시에 의해서 하되 반드시 경사자 집의 긴 구절을 따서 제목을 낼 필요가 없다고 보으며 그 짓는 체에 있어서는 당시 배율 10은에 의하여 혹은 5은 혹은 7은으로 짓되 각기 그 소장에 따라 새로운 제작 성취공을 시도하게 하고 미리 경원의 관원으로 하여금 이를 통고 연습하게 하고 시험하는 해 시험하는 날에 이르렀어도 역시 이 격식에 의하여 하게 하옵소서. 또그 백으로 헤아리는 시와 부를 반드시 서로 반반으로 하지 말고서 부에 능한 자가 많을 것 같으면 부를 많이 취하고 시를 잘 쓰는 자가 많을 것 같으면 시를 많이 취하게 되면 국가에서 법을 세운 본위에 거의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드디어 예조에 내렸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1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의 병증을 기록하여 요동의 의왕과 북경의이에게 약을 묻다. 임금이 편찮은 지가 오래되어 의정부와 육조에서는 매일 같이 문안하고 승지 김동 성염조 등이 조속으로 약을 달여 바쳐왔는데 이에 이르 구체적으로 병증을 기록하여 따로 하나의 사목으로 삼아 사은사가 가는 길을 뒤쫓아가서 요동의 여인과 북경의이에게 약을 묻게 하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12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잔무를 훔친 각전 차노비에게 차 등을 두어 형을 가하도록 전제하다. 전제하기를 각전의 차노비가 몰래 잔무를 훔쳐낸 것을 형조에서 그 정상의 경중과 훔친 물건의 다수를 분간하지 않고서 모두 자자의 형을 가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승정원에서 그 정상의 경중을 참작하여 혹은 형조에 내려 율에 의해 시행하게 하고 혹은 당직청에 내려 죄를 결단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13일 얼추 첫 번째 기사 정부의 외인의 체류를 제한하는 문제를 상의하여 개달하게 하다. 정부에 의논하기를 방금 헌의자의 말에 의하면 도나도 외인들의 왕래가 연속 부절하고 있사온데 그 수요가 번잡할 정도로 많은 실정입니다. 우선 봄, 여름 두 철에 서울로 올라오는 외인과 폭우에 체류하는 외인의 수요만 말하더라도 거의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사온데 이들은 거기가 기근으로 인하여 오로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한 계략에서 나온 것이요. 실상 성심으로 항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로 올라온 외인들이 물품을 매매를 칭탁하고 오랫동안 관에 체류하면서 시일만 연장해 나가고 있으며 폭우에 머물러 있는 외인들도 또한 서울 간 사람들을 기다린다 핑계하고 가하진 간사한 계략을 부리며 머물고 있어 그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허비되는 것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온데 이제 경상도 관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공급할 쌀과 장이 다 핍절되었다 하오며 또 폭우에 머물러 있는 20명은 10명이 먹을 것으로서 나누어 먹고 나머지 10명이 먹을 것은 본도로 가지고 돌아간다고 하오니 오로지 먹을 것을 구하려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부터 서울에 올라온 외인들이 관에 체류할 시일은 그 일의 긴급 여부를 참작하여 기한을 정하되 혹은 10일 혹은 20일로 하고는 하루 전을 기하여 이들을 독촉하여 하직하게 하고 오랫동안 체류하지 못하게 하여 무기한 접대하는 폐단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나 물품의 매매는 응당 그 소원에 조차야 할 것이며 억지로 기일을 정해 재촉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헌의자의 말을 좇게 되면 약소한 무리를 사랑해 하는 대의에 어긋날 것이요 저 사람들이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만 힘쓴다면 국가의 용도가 부족할 것이며 부족할 것이 염려되니 어찌하면 되겠는가? 난만 상의하여 개달하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다시 숙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11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봉상시 무공 관습 도감 무공에게 도목을 각 넷 둘을 주도록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봉상시 무공은 각처 제향에 모두 별사가 있고 관습도감 무공은 다만 회례 양로 두 연회에만 별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목을 화해하여 거관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무공 도목의 원수가 여섯인데 봉상시 무공 150명에게는 도목 넷을 주고 관습도감 무공 90명에게는 도목 둘을 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별사는 특금과 같은 것이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30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관습도감 재량을 무량으로 계칭할 것을 아뢰다. 아뢰기를 관습도감 재량은 대당육전 무이랑의 제도에 의하여 무량으로 계칭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1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이 척호한 사람의 쌀과 야인 의복을 공급할 것을 아뢰다. 이천이 아뢰기를 강변 각 고을의 척호를 하는 사람들은 비밀리 왕래하기 때문에 밥을 지어 먹지 못하오니 그 왕복 일수를 계산하여 적당량의 미스를 지급하게 하고 또 감사형의 신세포에 조세의 물감을 들여 야인 의복의 체제에 의하여 제조 공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미설은 쌀가루를 말한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1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화약장을 부방에서 제외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금기감의 화약장은 오로지 화약 배합 배합과 화포의 제조만을 일삼아하고 별구는 화포의 사격만을 일삼아하기 때문에 그 임무가 각기 다른 것인데 지난 개축년에 북정할 때 화약장까지도 아울러 보낸 바 있어 이로 말미암아 항상 부방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화약 배합에 관숙한 자가 병경으로 갔다가 혹시 불의의 변이라도 있게 되면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오니 이제부터는 화약장은 제외하고 별군으로서 화포 사격에 정숙한 자를 택하여 서로 번갈아서 부방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1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산호 엄사를 죽인 김종래는 옥사하였으니 그 수종자는 취재하지 않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김종래가 절도당한 물건을 찾는다 하여 산호 엄삼을 구타 치사 하였으니 그 죄에 마땅히 교수형에 처해야 할 것이오나 병사하였고 그 아들 무상과 그종 황룡은 중죄로서 마땅히 장형 일백을 시행하고 유 삼천리에 처하여야 하옵니다. 하여 의정부로 하여금 이를 평이하여 올리게 하니 영의정 황이 우의정 허조 등은 평론하기를 김종래가 처음에는 비록 치조에 승인 목하였사오나 뒤에 다시 치조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여 상언하여 호소하고는 다시 치조에 승복하지 않고 죽었으니 그 수족자들은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찬성 신계 등은 평론하기를 김종래와 무상 황룡 등은 그 살인함이 명백하여 일찍이 취초해서 승복하였던 것인데 누년 옹 중에 있으면서 다시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계략이 생겨나 왕강이 한거 불복하고 죽었으며 무상은 그 아버지의 왕강한 한거를 보고 역시 전일 평문하는 자리에서 순순히 자백한 말을 다시 번복하여 한거하고 불복한 것이온데 만약 옥중 죄수의 초사의 번복으로 살인한 자의 죄가 완전히 사면된다면 후일 간악한 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구차히 모면하려 할 것이니 그 감념을 만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니, 임금이 황희 등의 평론에 따랐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1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태일 전직은 도내에 거주하는 엄취제에 입격한 사람으로 충당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이제부터 태일 전직은 그 도내 거주하는 엄취제에 입격한 사람으로 충당해 나가게 하고 감사로 하여금 이를 보편화해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6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시호를 평론하는 글자의 수가 수집을 명하고 유이손에게 서문을 지을 것을 명하다. 임금이 봉상시에서 시호를 평론하여 올리는 글자가 적어서 시호가 그 사람의 실지와 상보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이의 추가 수집을 명령하고 드디어 집현전 유의손에게 명하여 서문을 지으니 그 서문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시호라는 것이 주더니 없더니 주나라에 이르라 주공이 이 문제를 법제를 처음 세웠고 그 뒤에 심약 소승 같은 여러 유학자들이 각기 주석한 것이 있어 이를 모아 책을 이룬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방에는 문적이 드물어서 집성한 책들의 전하는 것이 희소한 탓으로 현재 봉상시에 쓰고 있는 시법은 겨우 사기에 실려있는 194를 취하기 때문에 매양 시호를 의의할 때 당하면 너무 간략하여 사실과 맞게 하기가 쉽지 않음을 절감하고 다른 책에서 이를 수집하여 그 소략한 점을 정보하게 하시기를 청하였던 바 성상께우서 집현전에 명하시어 모든 서적에 나타난 것을 널리 채집하여 이를 정보토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의례의 경전 통해속 및 문헌통고 등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새로 107자의 첨가를 얻어 올리니 판봉상 시사 허후에게 다시 교정을 명하시고 이를 본문 말미에 붙이게 하시니 모두 합하여 301자가 되었고 문자의 편집과 주석이 전에 비하여 매우 상세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주자소에 명하여 이를 인쇄하게 하시고 이내 신에게 명하사 서하게 하시니 신은 거기 생각하옵기를 살아있는 관작이 있고 죽어서는 시호가 있는 법인데 시호라는 것은 그 행실의 좌치인 것입니다. 그러하옵기에 그 행적에는 큰 이름을 받고 작은 행적에는 작은 이름을 받게 마련입니다. 행실이란 본시 자기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건만 이름은 남에게서 나와 얻어지는 것이로서 이는 그 실덕을 밝히어 권계를 들이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뒤에 시호를 평희하는 자가 스스로 좋아하고 미워함을 의중에 두지 않고 한결같이 공의로만 결단하게 되면 또한 그 이름 앞에 죽어 없어지더라도 남긴 경계는 후세까지 살아 있을 것이니 명분과 교화에 어찌 고익하는 바가 작으리요 하였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6월 1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은장 도명을 참하는 일을 아뢰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사비 은장이 간부 도명과 같이 공모하고 그 본부인 김규생을 살해하였으니 율에 의하면 은장은 능지 처사야 하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도명은 참명하되 때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6월 19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내 외직의 예를 균등히 하고 예법을 상정할 것을 상소하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옵기를 자기에는 좀비가 있고 예수에는 등급이 있어 좀비와 등급은 고금을 통하여 다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하운데 지금 우리 조정에서는 일찍이 통정의 당상관을 지낸 자라도 수령에 제수되면 모든 예법이 육품 수령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그 자기의 고화에 따라 반드시 예수의 등급이 있는 것으로서 자기와 예는 반드시 이에 상당하여야 하며 문란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통정의 상관이라 할지라도 일찍이 부재학 이상을 경력하였으며 그 예절과 등유는 재추와 비견되고 아직 당상 통정을 지내지 않은 자와는 현격한 등급 차이가 있어 만약 외임을 제수하게 되면 통정 감사에게는 땅바닥에 몸을 나타내고 알현을 청하며 하관 사신에게는 또한 영접 전송의 예의를 행하는 법인데 어찌하여 조정에 있으면 당상간의 예를 행하고 수령이 되면 도리어 하관의 대열을 조차야 한단 말입니까? 비단 서울과 지방이 법도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작과 등급이 문란하여 질서를 잃고 있습니다. 식자들은 이르기를 원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경수를 고칠 수 없으나 이것은 육전에 이루어져 있는 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육전에 미비한 점을 증보할 뿐이라고 하옵니다.
바라오건대 전하께서 이를 해당 관서에 내리시어 그 예법을 상정하게 하옵소서하니 드디어 이를 의정부에 내렸다. 통정 감사는 통정 되불어서 감사가 된 자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19일 신민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최충의의 직임을 파면할 것을 아뢰다. 또 아뢰기를 최충의는 바로 이조참이 최치운의 종형입니다. 이제 상피를 개달하여 안변교도로 제수하셨사오나 충의는 임기의 만료로 당연히 전전할 사례는 아닌데 이를 깨달아 제수함은 부당하오니 최충의의 직임을 파면하시고 해당 관서에 내리시와 선임을 맡은 관리를 탄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2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추구할 일로 종시 채임하지 못한 자는 모두 포병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 전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수령을 전취함에 있어 법을 범한 자가 있으면 공제와 사죄를 막론하고 모두 추구한다 칭탁하고 등재하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며 감사가 임기 만료를 교체하게 되면 매양 전감사로 하여금 이를 포폄하게 하는 것도 역시 온당하지 않사오니 이제부터는 추구할 일도 종시 채임하지 못한 자는 비록 추구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모두 포폄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2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권축의 직첩을 거두고 충청도 괴산으로 추방하다. 전차장 권축은 총재 희달의 아들이었다. 축의 비자가 몰래 그의 형 인의 집 옥립을 딴 사실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인과 축이 서로 힐난을 벌인 끝에 축이 그의 형이 순행을 골한 과실을 폭로하여 말하자 이니 축을 구타하려 하였고 축은 성을 내어 상말로 형을 욕하였는데 이후 사람들이 고발로 사헌부에 이들을 추문 탄핵하고 율에 의하여 축은 존장을 욕한 죄로 장형 일백을 이는 형제간의 불화는 사리에 어긋난다는 죄로서 무거운 것을 조차 장형 80에 다시 순행을 고라함으로써 태형 40을 가중시켜 개청하였다. 정부로 하여금 이를 평이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아우로서 형의 한가에 형이 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축이 형의 집 옥립을 딴 것만도 잘못인데 또 상말로 욕설을 가하였다면 형이 때리려 드는 것은 의당한 일입니다. 그저 법면이 불목하다는 것으로 죄할 수 없으며 이제 아우의 말로 인하여 형인의 순행을 골한 죄까지 아울러 논한다는 것은 역시 온당하지 않사오니 권충만 죄주게 하옵소서 한 임금이 말하기를 정부의 말이 나는 옳다고 본다. 옛날 형이 아우를 죽인 사람이 있어. 죄가 극히 중하면서 사형에 이르지 않은 것은 형을 중히 여기고 존비가 스스로 군수가 있기도 하려니와 하물며 존장이 비유한 것을 구타하였더라도 그다지 긴절한 치상이 아니면 논하지 않는다는 율문이 있음이랴. 억단으로 굳이 율 밖의 법을 행함은 불가하다고 명하여 권축의 직첩을 거두고는 충청도 괴산으로 추방하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6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가 상경하는 야인 사롱합의 아우 야시오 모다적을 후대하기를 아뢰다.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가 아뢰기를 일간번에 드싸운즉 이만주가 홀라온 올즈카브의 사롱합 야오시 등과 더불어 한당을 메꾸는 북경으로 가는 사신의 일행을 노력하고 이 틈을 타서 여연 강계 등지를 침략하려고 한다 하옵기에 신이 이들을 이간시킬 계략을 베풀려고 홀라온에 사는 여진 올량합이 용량합이 돌아갈 적에 사롱합과 야오씨에게 물품을 후히 주고 이를 설득시키려고 하였더니 사령함은 그 아우를 보내오고 야오씨는 직접 자신이 왔기에 모두 상경하게 하였습니다. 이 무리들이 전자에는 비록 도둑질도 하였사오나 지금은 마음을 고쳤고 더욱이 이만주가 분심을 당하여 당을 얽어가지고 복수하려고 드는 때가 아닙니까? 호합신 위로를 가하시와 그 당에서
그 일당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1. 근본 상경하는 알타리의 천호 모바적은 각종 야인 속에서 첩자로 활동하면서 연속 정세와 사변을 보고 하여 와싸우며 또 혼라운을 불러 설득귀순하게 하는 일을 주장하는 자연이 마땅히 후대하여 권면 권장 면력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82권 세종 20년 6월 1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남수헌 언대랑 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일기주의 지좌 남수환이 언대랑 사인을 보내어 오고 육랑차랑이 연수 등 4명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